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어제 나스닥 거의 뭐3% 올랐죠. 예, 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뭐 S&P 500, 예, 다 사상 최고치만 경신하고, 엔비디아가, 엊그저께 제가 엔비디아 얘기한 게 무슨, 또뭐 단초가 됐는지, 또 뭐, 15%인가 정도 올른 것 같은데, 14%, 15%?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주가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진짜. 뭔 얘기만 하면 딱 이렇게 거기에 또 반응을 하는지, 뭐 우스갯소리로. 아무튼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얘기 좀 했더니, 또 엔비디아가 그냥 확 올라 버렸네요. 뭐, 아무튼 뭐, 엔비디아가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총 총액보다 좀 많다. 2300조가 넘었는데, 예? 2300조. 2300조라는 게참 이게 뭐 어마어마한데, 예? 지금 거기서 또 다시 14%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GDP 뭐 3%, 5% 오르는 것도 대단한 건데, 국내 총 생산이. 그 한국 시총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GDP가 지금 2100조, 그 한국 GDP도 2100조인데, 그 시총도 2100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작년 한해 GDP에 몇 프로 올랐다 이건데, 그냥 우리가 지금 1%가 2%막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14%라는 것은 10년 할 거를 그냥 한 방에 올랐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아무튼 뭐,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요. 이제 그거 보면서, 뭐 지금 뭐 신문지상에는 이제 AI 관련돼가지고, 관련주 해가지고 뭐, 뭐 수혜받는 수혜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쫙 나오는데, 저는 참 그거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따지고,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일반적인 그냥, 노멀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 잘 모르면서도 그냥 생각할 때, AI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물론 지금 요즘 AI는 이제 그 엔비디아 보니까 뭐 3D 영상,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거 이제 관련된 반도체를 만들고 뭐 고대역이니 뭐니 해서 그런 관련된 이제 반도체를 이제 전 세계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좋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AI라 그러면은 2001년에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 AI, 우리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조그만 애를 그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애가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애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저기 돼 있는데 자기의 비슷한 거를 이제 딱, 데려와서, 그 로봇을 데려와서 그걸 키우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애가 지금 커가지고 애가 좀 이상해졌더라고. 근데 이게 2001년도 그게 벌써 23년 전 영화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 AI라 그러면은 무슨 어떤 그래픽 카드니 뭐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챗GPT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AI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인간을 대체할 인간과 생각을 비슷하게 하면서 인간의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AI로 생각한다. 그런 거죠, 전. 일반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AI라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3D니, 뭐, 그래픽이니, 그런 것도 좋은데, 응? 챗GPT 이런 거, 모르는 거 물어보고, 엄청난, 뭐, 딥마인딩이 돼가지고, 뭐, 같이 바둑 두고, 이세돌이가 바둑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알파고 같은 그런 AI도 AI지만, 뭐, 물어보면 딱 대답해주고, 뭐, 어떻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딱, 보고서 써주고, 답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AI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인들, 한 10명의 이제 일반인이 있다면, 9명의 일반인이 원하는 건 뭘까요? 뭐, 물어보고 똑똑하고 그런 AI 말고, 그냥 나 대신 어려운 일 해주고, 힘든 일 해주고, 그런 AI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 생각에.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전기차 같은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거기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잔뜩 넣어놓으면 그것도 이제 AI인 거지. AI, 그러니까 움직이는 AI인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움직이는 AI를 원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 인간이 막 이렇게 죽거나 뭐 전투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죽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좀 대신 조종해 주거나 물론 뭐 무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어? 군인이 예를 들면 뭐안 나가고 어? 일반 보병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탐지견 이런 것들도 이제 개가 죽는 게좀 불쌍하니까 뭐 탐지 AI, 탐지견 AI 그리고 일반 보병 AI.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제 뭐 드론 같은 거는 그 자체가 이제 AI겠지요. 말하자면 움직이는 AI. 어?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좀 죽지 않고 또는 보병이 죽지 않고 또는 기타 등등의 뭐 지뢰 제거라든지 그런 걸 죽지 않는 그런 AI를 원하고 예를 들면 일반인이 생각할 땐 그리고 뭐 음식 날라주는 AI.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을 떼주면 우리가 이제 소방공무원 요번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소방공무원도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사명감을 우리가 부르짖고 의무감을 막 북돋워서 막불 나고 있는 데를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 구하다 죽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데는 의뢰 그냥 AI가 들어가는 거지. AI 로봇이. 예. 그리고 뭐 얼마 요즘 주변에 보는 것도 있지만 뭐 식사 같은 것도 요즘에 보면 뭐 주문하면 딱 이게 뭐 이게 오잖아요. 딱 그거 되게 편리하더라고. 그 이제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많이 했는데 전 사람보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예. 딱 갖다 주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니까 느낌이 어? 편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인건비 조달 차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위생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사람한테 무슨 병이 걸렸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로봇 AI가 AI 로봇이 딱 그걸 갖다 주면서 뭐 밖으로 갔다 오든 아니면 진짜 뭐 걸어서 또박또박 걸어오든 간에 그런 어떤 생활형 AI 그러니까 생활 국방 보건 의료, 또 말하자면 의료 같은 경우도. 의료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의사들 이제 막 저렇게 파업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 수술해야 되는데 막 냉장수술 터졌다 그러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럴 때 그냥 간단한 수술은 AI가 딱 그렇게 로봇 팔로 딱 하고, 응? 그런 로봇 AI, 의료 로봇 AI, 이런 것들. 근데 상당히 전문적인 이제 의료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 AI 안에. 그러니까 그런 AI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AI가 이제 실제적으로 더 우리한테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어? 같이 대신 바둑도 주고, 응? 뭐, 보고서 써주고, 그런 것들이 과연 뭐 실생활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 내가 쓰면 되는 거지, 뭐, 대신. 내가 좀 쓰면 될 거를 그 사람이 쓰는 거지만, 이 생활형이라든지 국방, 의료, 이런 거는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죽는 선이 문제잖아요. 크리티컬한 상황. 그게 오히려 더 AI가 지금 필요하고 더 갈급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게 더 경제적인 효과도 더 크지. 왜냐면 당장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는 뭐안 하면 그만이지. 게임도 뭐 소위 3D 게임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그냥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굳이 뭐 없으면 안 하는 거지만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거고 전쟁 나면 군인이 나가야 되는 거고 불 나면 소방관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촌놈을 다퉈야 되는 부분이잖아. 또는 예를 들면 뭐 선생님도 애들 어리니까 그때 어린 시절에 애들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AI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들이 요즘에 막 워낙 그 MZ들이 드세가지고 선생님들이 요즘에 선생님 지원을 안 한다면서요. 하도 막 학부모가 달달 볶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피 직업이 된 거지. 그것도 결국은 이제 상당한 지능을 갖고 있는 이제 AI 로봇이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AI 로봇들이 실제로 이제 개발이 되는 시기가 그렇게 멀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지금 이러는 이 현실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2007년도에 우리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 이 스마트폰도 누가 살까 해가지고 그때 참 많이 걱정했는데 저 스마트폰을 초등학생이 유치원생들도 다 들고 다니는 건데 이제 그때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어른들도 비싼 부자들만 들고 다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술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싸진 거지. 싸진 거지. 응?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물가를 감당할 만큼의 기능이 높아져가지고 안살 수가 없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AI도 기술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그것들이 주는 어떤 혜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의료 로봇 AI라든지 보건 국방 또는 뭐 선생님 뭐 등등의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인건비를 조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AI가 투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AI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배터리잖아요. 이차전지. 왜? 수술하다가 멈추면 어떡해? 배터리 없어가지고 코드 빠졌는데 갑자기 정전 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AI 그냥 그 배 딱 갈려 이게 딱 찢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게? 불 났는데 딱 꺼져. 선이 모자라. 불 끄는 소방서 AI가 갑자기 배터리가 딱 멎었어. 그럼 어떡해? 전쟁 났는데 들어오니까 가다가 딱 배터리 멎어서 딱 떨어지면 어떡해? 보병이 갑자기 막 지금 저 총을 딱 쏘려고 하는데 딱 멈춰.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제가 생각할 때는 뭔 챗GPT니 물어보는 거 답해주고 같이 알파고가 바둑 떠주는 이런 AI 머리 쓰고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스마트한 머리를 쓰는 AI보다 몸을 쓰는 AI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몸을 쓰는 AI. 그게 더 우리한테는 더 실사량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100년, 1000년이 지나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인간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게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3D 환경에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곡을 쓰고. 결국은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인간은 결국은 밥을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어딜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뭔가의 변수들이 다 또 일어날 때 그 변수를 대신 감당해 줄 만한 그런 AI가 결국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I 관련주의 최대 관련주는 2차전지가 아니냐. 예. 제가 2차전지 잘 모르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2차전지는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예. 들은 얘기로 따지면 박준현 작가께서 하신 얘기로 그냥 제가 믿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한국 기술력 아직 멀었다. 뭐 중국이 벌써 다 따라왔고 이미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미국은 그냥 기술도 별거 없는 거라서 한국한테 준 거다부터 시작해서 일본도 이미 뭐 관심 껐다. 아 정말 엔티들 많더라고요 2차전지. 뭐 엔티들 저는 생각하기는 게 저도 2차전지 뭐 한 주도 안 들고 있는데도 아니 대한민국 먹거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뭐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엔비디아 같이 그렇게 그런 어떤 영역을 우리가 선점한 것도 없고 그럼 계속 우리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거야? 남들 1등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게 1등이 아니라고 1등에서 비슷해 1.5등이든 뭐 아니면 뭐 1.8등이든 간에 아니면 2등이든 간에 어쨌든 꼴등하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텐데 그러면 1.2등이든 1.5등이든 2등하고 있는 산업인데 그걸 1등으로 만드는 노력이 뭐가 어려워요. 응? 그럼 그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지금은 저렇게 화상 뭐 그걸 우리가 뭐 사이버 휴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버 휴먼. 그러니까 기계형 휴먼이 있고 사이버 휴먼이 있는 거야. 기계형 휴먼은 아까 얘기했던 그 로봇 AI인 거지. 그 사이버 휴먼은 뭐냐면 그 우리가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AI인 거죠.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AI를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는 것을 AI와 연동을 안 시키는 것 같아. 근데 실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결국 기계형 AI잖아요. 기계형 AI. 인간의 어떤 땀과 피, 이걸 대신 흘려줄 대체 인조 인간이 필요한 건데 그게 결국은 궁극의 목표 아니겠어요? 계속 우리가 화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뭔가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지. 예. 지금도 어떻게 뭐 험한 일은 다 한국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뭐 청소를 하든 뭐 전쟁에 나가든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지금 뭐 돼 있는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라도 결국 사람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로봇 AI 우리가 이제 2001년도 AI라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에 나왔던 그 애의 역할이 결국은 그 애가 이제 거기선 어떤 아들 어떤 가정의 이제 집에 애완용 이제 아들이 역할을 한 AI지만 뭐 별의별 역할이 많잖아. 뭐 보면 뭐 댄서도 있고 뭐 별의별 뭐 의사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AI가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20년도 안 남았을 것 같아. 앞으로 20년도. 20년이 뭐야? 지금 보니까 2045년이면
뭐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기점이라서 뭐 분기점이니 뭐 이렇게 특이점인가 뭐 이렇게 누가 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45년에 AI가 인간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다는데 그 2045년이 아니라 2035년만 돼도 10년만 넘어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걸어 다니고 이런 개 모양으로 뭐 다니든 뭐네 발로 다니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별의별 걸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지능형에 가까운 것이 기계로 움직이는 AI가 나오지 않겠나는 생각을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걸 못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못 만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 일반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똑똑한 AI가 아니다. 머리 쓰는 AI가 아니라 몸 쓰는 AI라는 거지. 몸 쓰는 AI. 그럼 그몸 쓰는 AI를 결국은 국가가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뭐 공급을 하든 아니면 개인이 사든 어쨌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뭐 가정부 AI가 됐든 뭐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왜 이제 애들도 없고 뭐다좀 100세씩까지 산다니까 도우미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2차 전지가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코드를 못 꽂을 거 아니에요. 코드 꽂고서 어떻게 움직여. 그러면 그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엄청나게 강력해야 되고 또 오래 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 배터리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게 전기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전기차도 결국 움직이는 AI 아까 얘기했던 기계형 AI지 기계형 AI 기계형 휴먼 기계형 휴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휴먼인데 그 안에서 말도 하고 막 그런 거지 차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막뭐 자율주행 비슷하게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박수현 작가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아무튼 막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어느 정도의 AI 기능을 하겠지.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전기차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걸어가는 수고를 덜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 보니까 지금 전기차가 보니까 테슬라 보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도 방수가 되고 막 그러더만. 그러니까 엔진이 안정은 엔진이 없으니까 물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제. 그것도 하나 좋겠더라고. 아무튼.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AI 관련주의 가장 수혜해주는, 결국은 또 2차 전지다. 예, 2차 전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그 2차 전지는 안 오를까? 왜 사람들이 그걸 연관을 안 시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댓글로 한번 써주십시오. 왜 연관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AI하고 2차 전지하고 연관이 안 되나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기계형 AI일 것 같은데, 왜 연관이 안 될까요? 물론, 미래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한 5년, 6년 후에도 저는 그게 가장, 연관이 될것 같은데, 뭐, 그냥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더라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도, 드론이든 뭐든, 이렇게 배달해주는 거라도,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뭐, 드론 택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2차 전지로 가야지, 그걸 어떻게 뭐, 가솔린으로 가겠어요, 그거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왜그 지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상해서 오늘, 그 2차 전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수혜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려봤습니다.